1월 14일자 오슈 시작하겠습니다. 1월 14일자 방송 녹화 눌렀고요. 요즘 풀영상 채널에 그 오슈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 전부 이렇게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어제 그뭐 장사해신 은연장님 그거 가지고 윤씨 같은 윤씨 본인과 닮은 외모를 보고 본능적으로 한없이 관대해지잖아. 실체가 없잖아라는 명언 앞으로 관대해지고 싶을 때만 만능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래서 어제 뭐 은연장님 그 유튜브에서 급하게 방송 켜놓으시고 뭐 했나요? 예. 매출 수정됐어요. 매출 300억으로 바뀌었노.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네. 썸네일도 바뀌었네. 매출 300억. 옳게 되었네? 그럼 그 전에 했던 6천 몇백억, 이거는 이제 뭐, 대출, 뭐, 캐피탈, 뭐, 이런 거다 껴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아무튼, 이게 팩트라고 하네. 6,500억에서 30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 난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 회사 어제 그 영상 봤을 때, 그 규모를 봤을 때, 뭐, 영업사원분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롤렉스 시계 증정식 할 때, 한 12명? 14명 정도 돼 보이던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300억을 만들었다는 거는, 300억 매출을 올렸다는 거는, 대단한 거지. 아, 300억도 사실 안 된다고? 근데 사실 뭐 내가 윤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쉽게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이럴 거였으면 어제 좀 쉽게 얘기할 걸 그랬네요. 야, 6,500원 말도 안 돼. 말이 돼? 이러면서 좀더 그렇게 할걸 그랬네.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풀영상 댓글에 분석을 잘 해놓은 게 있다고요? 어떤 거죠? 그런 댓글이 있었나? 돈 욕심 없다는 놈이 지 전자책을 10만 원에 팔고 밀키트 존나 팔고 유튜브 채널만 몇 개를 쳐 만드는 거야. 아, 은연장님 이렇게 비하하는 거잖아. 비난하는 거잖아. 저런 건 넘겨.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인테리어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매출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1년에 평균 30억 매출 나오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공사 몇건돈 물리면 세금 내고 1년에 1억 간당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공사 3개, 공사비 밀렸을 땐제 개인 돈으로 작업자들 인건비 메꾸느라 28억 매출에 제 1년 마진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리스사 직원 한 명이 월에 10억 정도를 운용하면 금융 피 0.5에서 1%를 먹습니다. 10억을 운용해서 500에서 1000만 원인 거죠. 6,500억 매출이면 65억을 번 거죠. 세금이 거의 47이니까 31억 정도 순이익이라고 봐야죠. 그냥 좀 잘된 중소기업 정도죠. 신흥 부자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전 세계 화폐 80%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찍힌 돈입니다. 장원영이 3년 뒤에 컴백하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80kg 정도가 되는 수치입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장원영이 나온다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다닌 돈이 얼마나 많은데 1, 2억 하는 차 리스할 수 있는 사람도 개 많이 늘었겠죠. 저 6,500억 매출이 진짜인지는 쟤네가 양아치 깡패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크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아는 선 안에서 단정 지어버리는 건 너무 아쉬운 행동이죠.
학창시절 놀았던 사람으로서 저도 제 모습이 건들거리는 것과 남을 괴롭히고 등골 빼먹는 것의 연관성은 0%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사회에 나가보면 학창시절에 누가 봐도 조용했을 것 같이 생긴 부부도 진상 부리고 갑자기 태도 바뀌고 음흉해질 때도 있고, 존나 불안하게 문신 있고 덩치 크고 좀 놀았을 것 같은 놈들이 인간관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깔끔하게 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 바이 사람이다. 사바사다. 진실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건 코트님 태도가 현명하셨네요. 저를 칭찬해 주셨네요. 바로 개추 드릴게요. 예, 인정받고 개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보고 현명하대요. 감사합니다. 예. 기승전 개추. 아, 댓글은 좀 그렇고 그냥 넘어갑시다. 저 댓글 쓴 사람도 윤 씨라고.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느라 또 이렇게 자료 뭐 선별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랑 뭐 크게 별다를 거 없이, 예, 그냥 이런저런 자료들을 볼것 같습니다. 안 봐. 애미 없는 새끼 재규어가 궁금하지 않거든. CES에서 최고 혁신상 받은 전자식 와이퍼? 오, 혁신상을 받았다. 응? 보통 물 묻은 렌즈를 닦을 때는 물리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데 전자식으로 와이퍼가 작동을 한다. 이거 혁신 맞죠? 이거 혁신이죠. 요거 자동차 기술에 차에다가 적용시키면 이거 대박 날것 같은데요? 오, 와이퍼도 소모품이잖아요? 차에 들어가는 와이퍼도 소모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 쩐다. 혁신상 받을 만하네. 한남이라고 했다. 정지 먹은 스트리머? 남자를 줄여서 말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어감 지린다 이래서 내가 이제 방송 키고 나도 줄여서 말했거든요. 트위치가 바로 정지먹이더라고 씨발. 아나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왜 정지먹었나 물어봤는데 트위치에서 내가 내 얼굴 보고 외국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외국 사람이 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약간 흑인한테 그 비하단어 쓴 것처럼 나는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 흑인끼리 이제 그 N워드 쓰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통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자국 비하, 자국 국민 비하하거나 이런 거는 할수 있다. 근데 트위치에서 흑인 스트리머가 만약에 N워드를 쓰면은 그거 정지당하지 않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음악에도 뭐랩 가사에 많이 들어가잖아. 그 N워드가. 트위치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트위치 뭐 이제 사라지는데 뭐. 그런 법은 누가 만들어 놓고 어떤 기준인 거야? 그냥 하면 안 돼. 한남이고 한녀고 뭐 그런 약간 비하성 있는 게좀그 인종 차별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긴 해. 양남 이런 것도 쓰지 말고.
실생활에선 써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거나 그런데 좀 쓰는 게좀 그렇긴 하지. 예, 저도 안 써요. 이제 예전에 많이 썼죠, 저도. 예. 저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뭐 소추 한남충이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쓰면 안 돼. 그래서 안 써요, 지금은. 예. 흑형도 그냥 흑인분이라 그래, 흑인분.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랑 토론해봐도 될것 같은 주제야. 비하. 비하와, 드립. 그러니까 비하의 허용 수위. 비하의 허용 수위는 어디까지일까? 급식충. 에? 급식충, 학식충, 뭐, 잼민이. 이런 것들, 오해가 있을 만한 소재의 모든 단어들을 싹 다, 텍스트장, 그 메모장에 싹다 써놓고, 이거는 비하일까요? 이거는 비하가 아닐까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하는 시간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근데 충 자체도, 그러니까 정말 그, 선비 마인드로 보면은, 충이라는 그 글자 자체도 곤충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곤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흑인 인어공주는 흑어공주, 그러니까 흑어공주라고 하는 것도 비하일까요? 코트님? 흑어공주, 흑인 인어공주를 줄여서 흑인 흑어공주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인어공주라고 하는 게 맞죠? 예. 이거는 그냥 인어공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디즈니에 나온,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어공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어공주랑 지금 인어공주랑 인종이 다른데요? 근데 그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놔? 그냥 인어공주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은 뭐뉴 인어공주, 뉴 인어공주라고 하든지, 그게 맞지 않을까. 다크피쉬, 다크피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이게 비하의 그 수위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 잠깐 그럼 해볼까요? 뭐, 오슈도 오슈인데, 잠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쳐보세요, 한번. 자, 이게 비하인지 비하가 아닌지 제가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형. 흑어공주. 또 홍어공주는 없어요. 예, 그리고 아줌마. 예, 비하인지 비하인지 테스트. 흑형, 흑어공주, 아줌마. 또 뭐가 있을까요? 딸배. 딸배, 급식충, 군바리, 편돌이, 맘충, 폰파리, 조센징, 깍새, 차파리. 틀딱, 꼰대, 짱깨, 잼민이, 문신충, 찐따. 인방충, 한남충, 사이버 창년에 대놓고 그냥 그런 거죠. 별창,
뭐 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없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그런 거. 카푸어? 맘충. 더 있을까요? 된장녀는 요즘 안 써요. 요즘 안 쓰는 것들은 제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어, 피싸게. 아, 이건 진짜. 롤데남. 폐급. 개병대. 군발이 있어요. 소추. 어, 똥팔육. 정공, 대공, 멸공. 장문충. 하남자. 고능아. 시프피. 와, 근데 진짜 많다. 라도. 쌍도. 또 멍청도. 뭐 안산드레아스. 마개. 같이 묶죠? 요거는. 고담. 고담대구. 와, 이거 진짜 끝이 없다. 어. 입벌구. 입벌구 많이 쓰죠. 자, 이게 비하 인지 테스트입니다. 비하 인지 테스트고, 어, 요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흑형은 써도 될까요? 흑형은 써도 될까요? 흑형은. 헬조선, 헬조선도. 예. 입벌구 말고 헬조선, 헬조선. 예. 흑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사실, 뭐, 흑인. 흑형이라는 게 이제 흑인. 플러스 형이잖아. 그래서 흑형이잖아. 어. 이거는 사실상 해석의 여지가 너무 좀 넓어. 어. 뭐 운동, 이제 뭐 신체적인 피지컬. 흑인들한테 이제 도드라지는 그런 장점들. 그런 걸 일컬어서 좀 우월하게 본다는 의미로 쓰인다. 아니다.
흑형이라는 거는 좀 이제 뭐 신체적인 피지컬이 좋다 이런 의미보다도 흑형 하면 이제 흑인이 이제 뭐 성기가 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근이 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음흉하게 흑형 하면서 얘기하는 거다. 또 흑인 중에서 그 자기가 이제 성기가 크다는 걸로 이렇게 칭송받기 싫어하는 흑인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또볼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좀 넓거든요. 예. 되도록이면, 예. 되도록이면, 이거는 이제 흑인 분, 예. 혹은 흑인님 정도가 맞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어공주. 예. 뭐 기존에 있던 인어공주랑 지금에 있는 인어공주는, 최근 인어공주는 패치가 됐는데, 백인에서 흑인으로 이제 패치가 됐는데, 이런 건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죠. 어쨌건 한 역할을 맡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종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어공주, 예, 인어공주. 근데 좀 구분을 두고 싶다. 그럼 뉴 인어공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 뉴 인어공주 정도가 좋겠다. 자, 그리고 아줌마. 아줌마는 사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발작 버튼이야. 발작 버튼. 이거는 뭐 비하 사전적인 단어로 볼까요? 아줌마는 어떤 의미일까? 아줌마. 사전적인 아줌마.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나무위키에 나오죠. 예. 표준 국어 대사전에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른다 그러잖아요. 낮추어. 그죠? 그리고 지금 사회면에 보면 아줌마를 써가지고 그 어디에서도 좋은 그 뭔가 취급을 못 받아. 아줌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고 아줌마라고 누군가를 지칭했을 때그 들었던 지칭에게 어떤 그뭐 폭력을 당한다거나 약간 그렇게 돼버려. 지금 사회면에 아줌마라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돼. 이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발작 버튼이다라고 할수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줌마는 아주머니, 예, 혹은 여사님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아주머니 혹은 여사님. 이거 좀 이렇게 옆으로 나열해 놓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네. 예.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둡시다. 예. 자, 그리고 딸배 봅시다. 딸배는 어떨까요? 딸배는 말 그대로 비하, 직업 비하 단어가 맞죠. 딸배는. 예. 그냥 배달원이 맞죠. 예. 딸배. 그리고 이제 급식충. 급식충은 충자가 이제 벌레 충자기 때문에, 그냥 학생이죠. 학생. 학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학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군바리, 그냥 군인. 군인이라고 하면 돼. 예. 군인이라고. 편돌이. 그냥 편의점 알바생. 그냥 편의점 알바생. 맘충. 똑같이 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부. 주부가 맞다. 폰팔이 좀 길어지죠?
예. 핸드폰 판매원, 예. 영업사원, 혹은 영업사원. 이게 맞아. 자, 조센징. 이거는 이제 흑인들끼리 N워드 쓰는 것처럼, 조센징, 뭐, 십센징, 뭐, 별별 센징이 다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뜻 자체가 좀 낮추어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쓰면 안 되는, 조센징. 제이워드다. 조센징.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깍새. 미용사님. 미용사분. 혹은 뭐 디자이너 선생님. 디자이너 쌤 정도. 약간 영하게 불러야 돼. 미용사분, 디자이너 쌤. 미용사라고 하는 게 맞지. 차팔이. 딜러. 틀딱. 틀딱. 틀딱은 어르신? 어르신, 노인. 꼰대. 꼰대. 꼰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야, 꼰대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꼬이신 분 아니야, 아니야. 그뜻 아니야. 꼰대. 꼰대 한번 쳐보자. 꼰대. 아, 기성세대 선생님을 뜻하는 은어이자 별칭. 꼰대는 선생님이 맞네, 그러면. 선생님이네. 선생님. 짱깨. 짱깨는 뭐, 중국인? 잼미니. 초딩. 딩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비하 아니야. 초딩이 더 비하 같다고? 그냥 단어 자체가 주는 뭔가 그런 거부감이나 혐오감 같은 게 있긴 해. 사실 난 이거 짱게 이거 중국인 썼을 때도 중국인 이세 글자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나한테 그게 잠식돼 있어. 중국인이라는 그세 글자 자체가.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중국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차이인 거지. 예. 중국인은 정말 사전적으로 뭐 대체할 그게 없잖아. 중국인이 딱 맞지. 문신충. 문신충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문신한 사람? 그냥 문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나? 이 되게 이상하다. 바디 아티스트. 아니, 저기 타투이스트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타투 아티스트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힙스터. 이건 뭐 대체할 게 없다. 그냥 문신 몸에 문신이 있다. 그냥 뭐 문신충. 그냥 말 그대로 문신한 사람. 이거 말고 어떻게 뭐할수 있는 게 없어. 문신한 사람. 찐따. 와, 찐따도 어렵다. 찐따도 뭐라고 해야 될까? 찐따 대체 올바른 대체어. 찐따.
찐따의 사전적 의미. 찐따. 어수룩하고 찌질한 사람.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비속어다. 찌질이 찐따. 그 찐따만 쳐도 나오는 그 나오는 이미지들이 너무 처참해. 찐따는 굉장히 흉한 거네, 그냥. 아, 찐따. 찐따. 찐따 대체어 혹시 있나요?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사회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사회 부적응자라고 하는 게 맞을라나? 찐따는 외톨이가 맞을 것 같아. 외톨이. 근데 외톨이도 잘 안 써. 외톨이를 언제 써보겠어. 아웃사이더 노래 나올 때나 쓰지. 가사잖아, 가사. 외톨이. 난 찐따는 사회 부적응자가 맞는 것 같아. 사회 부적응자. 찐따는 사회 부적응자가 맞다. 아, 근데 너무 광범위하겠어. 이 찐따는. 그치, 찐따라는 그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아. 못생겨도 찐따라 그러지. 뭐 흉한 거, 뭐 흉한 거는 다 찐따라 그래.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그냥 찐따는 못난 놈. 그냥 못난 놈 아니야? 못난 놈? 그냥 못난 놈이야, 찐따는. 인방충. 인방충은 뭘로 대체하는 게 맞을까? 인방충은 시청자. 인방 시청자, 이게 맞겠다. 인방 시청자들. 인방 시청자. 한남충. 한국 남자. 별창. 별창. 별창도 진짜 가성비 미친 단어긴 하다. BJ. BJ인데 이제 이거는 대체될 거야. 그 BJ도 결국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도 BJ란 단어 이제 안 쓴다 그랬으니까 브로드캐스트 자켓인데 이제 요거를 스트리머로 이제 바뀔 예정. 왜 바꾸냐? 브로드캐스트 자켓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그리고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거 최초의 인터넷 방송인 아마 서양 사람일 거야.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이건 영상이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최초의 인터넷 방송은 음성만 나갔었어. 라디오처럼. 그게 이제 캐스트라 그러지. 캐스트. 그 뭐 윈앰프 옛날 그 시절 때. 그래서 그때 태초에 이제 인터넷 방송인은
서양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트리머 따라가는 게 맞긴 하지. 스트리머. 지금 팟캐스트라고도 하지. 카푸어. 카푸어는 비아가 아니야. 카푸어는 이건 비아다나 아님. 신조어 같은 거야, 카푸어는. 비아다나 아니야. 이건 카푸어는 써도 돼. 카푸어가 비아다나라고? 카푸어는 자동차를 뜻하는 카와 빈곤층을 뜻하는 푸어를 합친 단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아가 아닌 거지. 빈곤층은 푸어인데, 푸어. 푸어 뜻이 이제 거지다. 푸어. 가난한, 빈곤한. 거지가 비아 단어야? 그냥 그걸 뜻하는 거랑 비아랑은 좀 다르게 봐야 돼. 거지는 비아 단어가 아니야. 빈곤한 게 왜 비아야? 그럼 비아가 아니지. 가난한 거를 뜻한다. 가난하다. 이런 건 비아가 아니지. 그냥 많고 적고의 차이인 거지. 비아를 목적으로 만든 단어가 아니니까. 가난한 걸 뭐라고 해야겠어? 그러니까 가난한 거를 재산이 많이 없으시다. 혹은 그걸 뜻하는 게 그냥 푸어이기 때문에 비아 단어가 아니다. 카 플러스 푸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맘충. 맘충은 비하죠. 맘충은 주부. 비싸게. 이거는 진짜 너무 흉악해. 이 비싸게라는 이 단어는 정말 흉악한 단어긴 해. 그 어떤 싫어하는 그 혐오의 단계의 최고조까지 가면은, 아까도 조센징 있었잖아. 조센징 있는데 거기다 뭐 센징이, 헬센징, 십센징 이렇게 단어가 그 그라데이션처럼. 근데 정말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단어 중에 가장 최고의 극악의 어떤 그 혐오 발언은 이제 피싸개가 된다. 피싸개가 이제 뜻이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저 월경하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피싸개라 그러잖아. 이건 많이 좀 그렇긴 해. 뭐 거의 소추나 다름없는 정도의 수준이야. 심하긴 해 이거. 싸게 그냥 여성. 롤대남. 롤하는 20대 남자의 줄임말이야. 근데 이 주장은 야 너 롤대남이냐? 라고 하면은 기분 안 나빠할 사람 없을 거야. 뜻을 알고 나면. 그냥 말 그대로 롤하는 20대 남자를 줄여가지고 롤대남이 왜? 단어 자체가 뭐가 문제야? 라고 한다는 거는 얼마 전에 뿌리 사태처럼, 아니 한남을 한남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 한국 남자의 줄임말이잖아. 그래서 한남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야. 롤대남도 쓰면 안 되지. 롤유저. 롤유저라고 쓰는 게 맞아. 그렇게 따지면은 카푸어도 비하지. 그런가? 그러면은 카푸어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카푸어? 카푸어. 자동차 매니아? 차 매니아. 이게 맞겠다. 아닌데?
빈곤 라이더? 아, 빈곤 라이더도 아니고 빈곤 레이서? 빈곤 레이서. 어. 빈곤 운전자. 빈곤 운전자? 아닌데. 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카푸어. 어. 빈곤한 오너. 그렇다. 어. 빈곤한 오너. 좋다. 빈곤한 오너가 딱 맞다. 카푸어는. 오케이. 빈곤한 오너. 폐급. 폐급은 뭐라 그럴까? 폐급. 폐급은 폐급도 뭔가 찐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 고문관. 그래. 고문관. 해병대, 해병대. 소추. 어. 소음경 남성이 맞겠다. 소음경 남성. 네. 아, 그냥 소음경이 맞겠다. 소음경. 어, 소음경. 어, 소음경. 어, 소음경.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어. 소음경치무고. 소음경치무군. 너무 웃기네. 소음경치무군. 어, 무슨 질병이야? 아, 나 이거는 미쳤다. 어, 질병 같은 느낌이라서. 어, 이거 좀 나빴어. 어, 이거 못됐다. 어, 이거 못됐네. 못됐네. 어, 어, 스몰, 아니면은, 스몰닉. 스몰닉. 아, 나 귀엽긴 해. 자, 그리고 이러면은, 어, 소추를 검색해볼까? 소추? 소추. 아, 다른 뜻으로 나와버리는구나. 요거 자체를 다루지 않네? 어. 아, 그러면은 그냥 그게 맞겠다. 소음경. 어, 소음경이 맞아. 증후군은 좀 이제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소음경. 어. 아니면 좀 약간 센스 있게 영어로 그냥 뭐 혹시 뭐 스몰딕 정도? 어. 스몰딕. 괜찮네. 음경 발달 장애는 뭐야? 음경 발달 장애는 좀 아니지. 어. 자, 이제 다음 이제 어 똥팔육. 똥팔육은 이제 그냥 어, 586. 전공 대공 멸공. 지켜 세워 줄 필요는 없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뭐 지켜 세워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명확한 비하가 아닌 지칭어. 비하가 아닌 지칭어인 거야. 그냥 지칭어. 어. 전공 대공 멸공. 공익 요원이 맞지. 어. 공익 근무 요원. 어. 사회 복무 요원. 랄프가 또 사회 복무 요원 출신이라서
장문충. 장문충은 그냥 뭐, 장문충. 진지한 분. 진지한 분이 맞겠다. 진지한 분. 아니, 수다스러운. 왜냐면 진지하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 거는 좀 뭔가 이제 그게 있으니까 수다꾼. 그냥 이거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 투머치 채팅러. 투머치 채팅러. 길어지는 게좀 문제긴 하다. 짧게 딱 그냥 세 글자긴 한데 간결해. 그러니까 세 글자가 참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세 글자가 많아. 웬만해서는 네 글자 이상 가지 않아. 두세 글자로 딱 깔끔명료하게 갔다가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비하 용어들은 대부분 짧네. 특징이. 하남자. 하남자는 뭐라 그래야 되냐? 상남자의 반대말인데, 하남자는 비하 단어가 아닌 것 같아. 냉정하게. 상남자, 하남자, 좀 소심하고 이런 걸 하남자라 그러는데, 뭐, 이거는 비하 단어는 아닌 것 같다. 노진구는 뭐야? 그다음 고능아. 고능아는 이제 비하 단어가 맞지. 고능아는 비하 단어야. 이거 고능아는 전능아의 반대말 이제 지능이 높은 사람을 이제 고능아라 그러는데 능아 자체라니까 이제 그뜻 자체가 이제 전능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지능 높은 거 천재? 천재 정도? 예. 네. 천재 엘리트. 똑똑한 사람. CFP. 그냥 이건 이제 그냥 CFP는 거의 뭐안 쓰지 않아? 쓰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느낌이고. 라도 쌍도 멍청도 안산드레아스 마게 고담 대구.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비하 그 자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거라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원래 뜻이 있으니까 위에 것들처럼 전라도, 경상도, 뭐냐 충청도, 안산, 인천, 대구, 라도가 왜 비하임? 이거는 라도가 왜 비하임이라고 한 사람은 한남이 왜 비하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전라도인들이 피해의식 때문에 라도인이라고 라도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은 그거 기분 나쁠 사람도 있지. 왜냐면 이제 그거는 비하가 맞지. 똑같은 거야. 왜 한남이 비하임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라도 전라도는 전라도라고 하는 게 맞아. 전라도 출생 이렇게 하면 되지. 그다음에 헬조선이야. 헬조선도 지워 그냥. 헬조선도 그냥 뭐 그런 거니까. 야, 근데 진짜 비하 인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겁나 많기도 한데 애매한 것도 너무 많아. 그냥 이 비하 단어 자체가 원래 뜻보다도 그냥 더 차지해가지고 더 앞에 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먼저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김여사는 뭐라고 할까? 김여사, 그래. 김여사. 김여사는
김 여사도 이제 운전 못하는 여성인데, 초보 운전이 맞겠지. 초보 운전. 여성 드라이버. 초보 운전 여성 드라이버네. 이거 좀 이상하다, 그지? 그냥 초보 운전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김 이제 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자를 운전 못하는 남자, 운전 못하는 여자 할게 아니라 이건 그냥 사실 묶는 게 맞아.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게 맞지. 초보 운전. 아니 초보 운전이시네. 여자라서 그렇다. 그럼 또 다른 비하가 되잖아. 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되는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네 이거는 좀어 자, 이렇게 해서 비하 인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비하 인지 테스트. 뭔가 깔끔 명료하게 떨어지네. 그리고 이거는 방송인들이 다 써야 돼. 이거 방송인들이 다 써야 되는 거야. 솔직히 일반인들은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인방 교과서다. 방송인들이 써야 하는 적절한 단어. 이거 풀 영상에 이렇게 올려줘, 랄프야. 제목을. 방송인들이 써야 하는 적절한 단어. 스몰딕이 좀 웃기긴 한데, 뭐, 그냥 작은 음경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소음경, 스몰딕, 이것도 놀리는 것 같아. 작은 음경, 작은 음경이 맞다. 뭐라고요? 코트는 못난놈, 소음경 고문가님. 썸네일에다가 나 웃는 얼굴에다가 채팅 저거 그냥 그대로 붙여넣어줘. 코트는 못난 놈 소음경 고문가님. 오케이. 이런 거그뭐 치치직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거좀 뿌리면 좋지 않을까? 방송인들이 써야 하는 적절한 단어. 예시 해가지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인들이 써야 하는 적절한 단어. 예. 정리해놓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다. 방통위에 취직하고 싶다. 이런 거딱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적절한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 같이 다 같이 사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빵키 뭐지? 재밌었다. 예, 아 UA 독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었어요. 이분이 이거 한남 얘기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지금. 한국 남자를 줄여서 말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어감 지인다 이래서 내가 이제 방송 키고 나도 줄여서 말했거든요. 트위치가 바로 정지먹이더라고. 씨발. 아나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 왜 정지먹었나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씨발도 그거 같아. 그지? 병신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안 나올 수,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욕으로 많이 쓰이는 그 병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 이거 자체로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자체가.
병신 엄청 많이 쓰잖아. 근데 이거 사전적으로 따지면 병신이 비아야.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남을 욕할 때 쓴다. 그치, 너 병신이냐? 는 혹시 장애를 가지셨습니다. 장애를 가지셨습니까? 이거니까. 이 병신 이거 한 단어 때문에 이거 쓰는 이거 쓰는 이유가 없어. 이거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병신이야, 병신. 병신 한 단어로 그냥 말이 안 돼 버려. 장애인을 일컫는 말에서 기원됐기 때문에 다리병신, 팔병신, 장애인 비하야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니까 이 병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잡기 힘들 것 같아.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 살면서 병신이라는 단어를 내가 몇 번 썼을까? 무지하게 많이 썼겠지. 만 번 이상 썼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녕 수준이야. 뜻을 되풀이해보면 되게 심한 말인데, 장애인 비하인데.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카톡 단톡방에 친구들끼리 있건 오픈톡이건 아마 카톡 데이터 관제 센터 이런 데에서 병신이라는 단어가 올라갔을 때 뭐 어떤 벨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걸로 하면 지금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런 상태일 걸.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어.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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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디디디디디디 계속 나와 지금. 그러고 있어. 그 정도로 많이 쓰여 병신은. 아, 나 밥 먹었다. 잠 안 온다. 얘들아, 뭐해? 나 심심해. 그럼 바로 올라가는 거, 병신. 띠, 이 정도 수준일 듯? 노답이다, 이거. 처자, 병신아. 이러니까, 그치? 노답이야, 노답. 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썼던 단어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경고를 먹었었어. 무슨 경고였냐면 내가 멍청도라는 걸 썼다가 지역비하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번 경고 먹고 나서 그 이후로 멍청도를 안 썼거든. 단어를 멍청도. 나 그때 경고 먹었었어. 멍청도라는 말 써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어. 뭐 개쌍도, 뭐 전라도, 뭐 개쌍도, 라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멍청도라는 뜻 자체가 좀 굉장히 귀엽다. 그냥 좀 멍청하다. 멍청하다가 약간 귀엽다라고 약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뭘 하다가 멍청도라 그랬냐? 멍청도식 캡처. 카메라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가 이제 모니터를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멍청도식 캡처라는 그 말을 많이 내가 이제 배웠어 갖고 인터넷에서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비하인지 몰랐던 거지. 그때 처음 알았어. 방송에서 먹방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아, 나 이거 완전 멍청도식 캡처를 그때 했었죠. 이러니까는 갑자기 채팅창에 물음표가 막 올라가더라고. 아, 쓰면 안 되는 건지 몰랐다고. 그 자리에 사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경고를 먹었었어.
멍청도라는 말 자체에 순박하고 순수하다는 이미지가 들어있어서 그럼.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나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얘기했던 그 병신이란 단어도 진짜 몸 불편한 장애인한테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야 병신아 하면은 진짜 그건 장애인 비하인 거지.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흔하게 쓰는 그냥 병신아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아무튼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